뭐지? 두 번째 하시면 아까 가실 거예요? 했으면? 근데 그거 저거 건강정보센터에서 한 마리밖에 안 돼요? 건강정보센터에서 한 마리밖에 안 했어. 오랜만에 했으면 뭐지? 스케어가 됩니까? 이건 여기는 유리석석이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 민주학교 이번 선거 캠페인 이제 2014년 선거 캠페인 진행한 성과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가 다 내일인데 내일까지 투표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펼치는 이제 막바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학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많은 자원봉사들을 모으고 한 50명이 넘는 자원봉사들과 전화펄기, 다가와 방문 이런 이제 투표 참여 동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전화펄기를 해서 25,637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이제 10% 정도가 연결이 되었고 다가와 방문은 3,288명의 과거 유권자분들을 방문했고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한 30% 정도가 연락이 됐고요. 그리고 3만명의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34,000명에게 전화노고 메시지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84% 그리고 약 3%가 이미 했다고 답변했고요. 저희가 이제 영구 우편 투표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주로 이제 영구 우편 투표가 아닌 분들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기업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74%가 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민기업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민자 가정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지지한다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주민발행 47번에는 81%가 주민발행 47번을 찬성하겠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투자를 더하고 대신 교육에 투자를 더한 그런 찬성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NIM 주의발의한 L과 M의 경우는 88%가 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이제 활동을 펼쳐왔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선거날에 유권자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을 받아서 선거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안내, 그리고 주인 발행 소개, 투표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한라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 ATIBOT로 이제 문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323-680-5709.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krcl.org도 이제 이런 선거 관련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정보를 통해서 저희 선거 참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관련 홍보 유권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들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만옥차입니다. 이번에 11월 4일 투표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자들이 투표함으로써 저희들 이민개혁 법안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자녀들하고 또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서 같이 함께 살려면 우리가 다 투표를 11월 4일 날 다 하셔서 더 이민개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1월 4일 날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제의 동영상을 여러 편 지금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투표 참여의 중요성 이런 것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웹사이트에는 그리고 주인 발의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정보를 좀 정리해서 참고자료를 넣어드렸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참여가 많은 선거구에서 그런 투표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닌 당선자들의 이제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 한인 유권자들,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선거날 문단 8시까지 계속 선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세요? 내일 주로 하시는 게 그냥 뭐 투표소 안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좀 중점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예.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제 미국의 4개 인종 그룹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소수민족 커뮤니티 라틴어 커뮤니티지만 아시안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7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그만큼 점점 더 이제 선거와 정치에서 미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그 중에 이제 한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이제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2012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전국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만큼 계속 이제 선거 참여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펼쳐나가야지 저희가 그런 이제 정치적 신장의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 네.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데리러 가서 네.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 이런 서비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나요? 저희 민주학교가 네, 민주학교에서 그때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예. 혹시 예년하고 다르게 이번에 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거요? 네, 선거날에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의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투표 참여를 특히 젊은 층에 홍보하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를 좀 많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유권자분들 계속 지속적인 그런 선거 참여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평소에 선거에 많이 관심이 없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인 커뮤니티들이 그런 층이 있고요. 특별히 저기로 참여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상당히 다양성한 점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자주한 유권자들 중에서 제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47번 이런 게 찬성률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안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요. 개별적으로 인터뷰 필요하시면 인터뷰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2시에 저희 마이 헬스 앤 레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마이 헬스 앤 레이 프로그램이 예. 단체별로 이렇게 다르게 시작하나요?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공모전문센터에서 예. 시작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담당자분한테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아, 이름도 잊어버렸어. 네? 설명하시는 거 한 번씩. 이게 없어 보이네. 뭐가 없어 보이냐? 아이콘을 찍는 게? 잘 나와. 아니 뒤에 저기 너무 밝아서 잘 안 나와. 왜 이렇게 아프잖아. 포인아웃을 해야겠는데 이거를 누르면 잘 나와. 이게 영시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건 기절할 수 있어. 딴 데 보고 싶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네. 찍을게요. 포인아웃 좀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저희 웹사이트 krc.org를 통해서 선거 문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 자리와 내용, 투표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민족학교에서는 혹시 투표소에 따로. 예, 올해는 저희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투표소 안 하기로 하고 있어요. 11월 셋째 주에 이사를 해요. 12월? 11월. 여기 드려져요? 예? 지금 네, 드려졌습니다. 아, 새 사무실 LA 새 사무실 언제 줘요? 아니, 어디로 옮겼어요? 한사 11월 셋째 주 셋째 주면 네, 11월 셋째 주에 이사하고 이제 24일부터 이제 새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요. 그 뉴오피스가 어디인가요? 뉴오피스는요. 그런데 안 알아보셨어요? 네? 사무장님 고민하실 텐데. 뭐 들어가야 되나? 뭐요? 새 사무실 보면. 네, 2846 웨스트 8각. 8각 웨스트몰랜드 교차로 있어요. 웨스트 8가 좋은데? 예. 이게 어디지? 웨스트 8가 울시아 벌먼 근방인가? 아, 중앙이고요? 아니, 힘들었어요. 민주학교 진짜 모르겠다. 다시는 안 나와요? 너무 멀어. 왜요? 자주 오세요. 너무 멀어. 나 걸어가 되겠다. 지금이야 가까우니까. 아, 거기 지금, 우린 지금 멀어요. 여기 주차가 좋잖아. 근데 서울에든 주차 어떻게 하냐? 길에 나오면 돼요. 저희 사무실에 주차장이 있어요. 어때요, 선배님? 뭘로세요? 아, 선배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무 같이 가야 돼요. 여기가 딱 가운데긴 하다, 그치? 네, 개별이 거의 필요하시지만 딱 가운데다. 안녕. 밥 먹었어? 지금 아까 그냥 그랬잖아요.
투표 투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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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동이 투표 하시니까 연장자 분들에 대한 선거 관련 지금 어떻게 더 하고 계신지 보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용은 지금 주로 예. 젊은 층에 대한 투표율을 예. 올리기 위한 근데 내일 할 거예요? 오늘? 오늘? 그러니까 내일 계속 오늘 내일 계속 하실 연장자? 근데 친구들에 대한 아, 뭐 언어 대회 뭐 돼가지고 예, 그래서 투표소에 가실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녀분을 데리고 가서 통역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든 투표소에는 그 여섯 가지 언어로 지정된 언어로 선거를 통해서 지정된 언어로 선거 관련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선거 관련 자료가 한국어로 제공이 안 되고 있다거나 한국어 이제 통역원이 이제 부족하거나 할 때는 민주하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를 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다음 선거에도 계속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소 위치가 이제 본인이 받으신 경본 투표용지의 뒷면에 인쇄되는데 모르실 경우에도 민주연결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투표소 위치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이 제일 좀 준비해야 될 사람들 준비해야 될 거나 주의를 하고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는 거고요. 뭐 들고 가야 돼요? 네, 투표를 가실 때 가져가신 건 필요는 없고요. 아, 이사하셨을 때 그거 맞습니다. 가져가실 때 필요는 없고요.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아이디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아이디를 가져간다고 해서 뭐 실은 없으니까 투표를 가실 때 아이디를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생각이신 게 이사를 한 다음에 그 우체국에 이사 변경 주소 변경했다고 신고하시면은 그걸로 이제 선거 관련 주소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사를 하시면은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새로 주소로 다시 안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예전 주소에 살던 예전 주소에 해당하는 그 투표소에 가시면은 거기에 등록이 아직 되어 계시니까 거기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로 가면은 임시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임시투표는 제한되어 있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주 전체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주 하원이면 연방 하원이면 지역구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가 없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visional Ballot이라고 하는데요. 투표소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 이름 찾아보고 이름이 없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임시투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몇 가지 관리항시를 작성하신 다음에 주전체 선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뉴욕 들어가시는 투표 뭐 캠페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 통해서 투표 참여해 주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 문의를 유권자로부터 받아서 계속 이제 안내해 드리고 투표 찾아드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 이 카톡은 예.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일까지 하고 내일까지 한다면 이제 아이디를 바꿔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성운이 어떤지 시범적으로 이용하세요. 제일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보내시면 제 컴퓨터 그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프로비전을 받을 그 잠정 체크할 때 예. 그 카운티가 달라도 돼요? 안 되죠? 아, 같은 카운티네요. 같은 카운티. 예. 그리고 그 카운티가 다르면 이제 투표를 못 하시죠. 우표 투표 용지 드랍할 때도 네. 같은 카운티 내에서. 그렇죠. 우표 투표는 늦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아니 안 보냈으면 그거를 내일 투표소에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 예. 아니면은 내일 그걸 찍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내일 때 소리는 안 되고 내일 보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도착해야 돼요. 6시인가 8시인가 8시까지 선거국에 도착해야지만 위협 효과가 인정이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예. 투표소에 갖다 집어서 그 이제 다른 카운트가 12도 셋째 인가? 정확한 날짜는요 4일 동안 인정한 적인데요 지금
17일부터 20일까지. 표본이 1700화잖아요. 근데 왜 이건 전부 다 100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아, 왜 그래? 왜 그래? 이거는 퍼센테이지. 이거는 56%, 36%, 17%. 47, 45, 45.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지만 있지만 이 표본에서 정확한 몇 명이냐? 네. 그건 나눠면 되겠지. 네, 저번에 드린 거. 왜 그래? 아 그럼 아까 뭐지? 그 이미지 투표제도요. 예. 이게 영어로 뭐가 돼요? 프로 프로비션. 프로비션? 예. 그럼 이게 주 그것만 있던데. 예, 주 전체 바, 저기 상대자야. 카운티 발행 될 거. 발행이 그냥 카운티 어차피 되겠죠. 네. 하나 네. 다 끝났었어요. 그러면은 지역구 뭐가 하는 거예요? 질문도 받고. 지역구 선출제. 지역가 선출제니까 주 정부 선출식은 되고 지역구로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LA 시력을 그거는 그거는 카운티가 어떻게 카운 지역구에 생물학적 투표를 하는 건 카운티 발의하는 그 지역구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시 발의하는 안 돼요. 시 발의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롱비치라는 사람이 지금 LA 와서 투표를 하면 네. 시가 다르니까 안 되는 게 시의원하고 시 발의하는 네, 그리고 주 하원, 주 상원, 연방 하원 연방 상원은 주전체예요. 예전이다. 저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올해는 연방 상원 선거 났습니다. 연방 상원 인수위원장이니까 커버도 필리핀으로 가는 거니까요. 예, 새로 하시면서 거기 이제 예전 주소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소 어떻게 해 주세요? 저도 예전 주소 쓰는 칸이 있거든요. 예.